그러면서 하나 바로 들어갑니다. Nose around. 요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nose i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Nose in. 그러면 남의 일에 참견하고 끼어들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nose out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참견하지 마가 되는 거죠. 빠져. Nose out. Nose in. 그 두 개를 알아둔다 그러면은 nose around는 금방 알겠죠. 뭔가 코를 갖다가 nose를 넣어가지고 해갖고 느낌새를 채려고 그러고 뭔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상한 걸 갖다가 이제 찾아보려고. 아 그래서 미국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또 있습니다. Smell a rat. Smell a rat. R-A-T가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쥐새끼 냄새 난다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수상쩍은 걸 눈치를 챌 때 smell이라는 동사와 함께 있습니다. Smell a rat.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smell 다음에 관사 필요 없이 fish 같은 것도 있어요. Smell fish. 이렇게만 들어가도 뭔가 수상쩍다라고 할 때 쓰는 미국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아무래도 이 nose와 관련돼서. 그래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처럼 또 여러분한테 해줄 말. 미국 사람들은 음식을 갖다 보고 일단 룩이에요. 일단 룩입니다. 룩을 갖다 딱 봤을 때 꽃처럼 막 예쁘게 생기고 색깔이 그냥 형형 색깔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와우 이런 식으로 일단 감탄하고 looks good. 이게 벌써 먹고 싶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걔네들은 꼭 냄새를 맡아갖고 향기가 좀 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smells good.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음식을 갖다 판단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게. 그 다음에 맛을 보고 나서 taste good.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거는 우리는 테이스트를 먼저 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청국장. looks라든가 smells는 솔직히 아니잖아. 근데 몸에 좋고 우리가 먹어본 사람들은 그 청국장 맛에 그냥 군침으로 돌잖아, 그지? 그게 테이스트로 우리는 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걔네들한테 항상 우리나라 음식을 갖다 트라이를 하라고 그럴 때는요, 절대 don't smell it, don't smell it. 냄새 맡지 마, don't look at it, 쳐다보지 마, just taste it first. Just 그렇게 하고 유도해가지고 걔네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홀딱 빠지게 만든 게 바로 김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오징어입니다. 그 드라이 스쿠이드라는 애들이 막 이러는데 그걸 얇게 잘라가지고 그걸 얇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손톱으로 뜯어가지고 걔네들한테 chew it. But don't smell it, but don't look at it. Just chew it. 이래갖고 걔네들이 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chew를 하면 거기서 계속 chew를 하면 할수록 단물이 나오잖아요. 애들이 막 환장을 해요. 이게 뭐냐고. 그 드라이 스쿠이드라고 하면 그때 가서 으아 막 이러고 난리를 치고 그랬죠. Alright, 그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고요. Run by heart. 다음 거로 넘어가면 run by heart. 자, 우리가 heart라는 건 여기 마음이에요. 심장이잖아, 그지? 그래서 심장으로 배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머리로, 눈으로 배운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배운 거잖아. 그래서 뭔가를 갖다 이렇게 암기하였다라고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Run by heart. 자, 그 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Do you know your lines? 자, 이거는 어떤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 있겠어? 배우들끼리, 그지? 그래서 너는 네 대사를 다 외웠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 다음 문장입니다. Yes, I learned them. By heart. By heart. 그러면은 확실하게 다 외워놨어가 되는 거죠. Last night. Last night. 어쩌냐게 다 딸딸딸딸 외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강조하고 싶을래? Learn by heart. Learn by heart. 라는 말이 있고요. 그 설명 잠깐 들어가 볼래요? Learn by rote라는 게 있죠. Learn by rote. 자주 나오진 않지만 learn by rote는 하나의 수거로서 어떻게 암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왜 기계적인 암기 방법이 있잖아. 그지? 그냥 기계적인 암기 방법. 그런 식으로 딸딸딸딸 외웠다 그럴 때 learn by rote라는 말을 또 씁니다. Know by heart. Know by heart. 머리로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벌써 느끼고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할 때 I know that. I know that. 난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By heart.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알아가고요. Right, 그런 다음에 강조라는 말이 나온 김에 그 뒤에 거로 넘어가 보자. Safe and sound. Safe and sound. Right, 이거는 주로 어떻게 미국 애들이 말을 많이 하느냐면요. 엄마가 딸들을 어디다 내보내고 날 때 얼마나 불안해. 딸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지? 뻑 하면은 그냥 나쁜 놈들이 그냥 여자들 막 성추행도 하고 막 그냥 납치도 하고 죽이고 이러는 게 세상이잖아. 그러니까는 집에 빨리 돌아오는데 come back home. 집으로 돌아오라는 소리 이거 서태지도 불렀잖아, 그렇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돌아오라고? Safe and sound 그러면 안전하고도 안전하게야. Safe는 안전하게라는 말을 알겠는데 sound는 우리 흔히 소리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sound가 단단함이라는 단어 있는 거 알고 있어? 고체? 몰라? 이제 그런 것도 알아놔. 사운드하다 그러면 단단함도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의미까지면 secure의 의미가 있어요. 안전함.
그래갖고 safe and sound가 안전하고도 안전하게가 되는 거야. secure 그러면은 금방 여러분들 알잖아, 안전하다는 거지, 안보 막 이런 거니까.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sound에도 있다. 그 sound에는 아주 단단함도 있어요. safe and sound. 그런 것도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들어갑니다. 첫 번째 동영상인데 keep an eye on. 누구를 갖다가 감시하다라는 단어도 되고 누구를 지켜봐줘라는 단어도 돼. 내가 여러분한테 강아지를 맡기면서 keep an eye on my dogs. 그러니까 딴 일을 하다가도 항상 한 눈은 내 개의 강아지들을 봐줘. 그래갖고 내 강아지들을 맡길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죠. keep an eye on my son. Alright, I'm gonna keep an eye on you. 내가 여러분들을 고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I'm gonna keep an eye on you. 그때는 감시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쓸었을까? Grey's Anatomy입니다. How we doing? How we doing? How we doing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어때 지금 이 환자의 상태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우리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이게 아니고요. How we doing? 그러면 분위기를 딱 봐갖고 지금 어디서 내리고 있어? 앰뷸런스에서. 그 앰뷸런스를 갖다가 뭐라고도 한다?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배우는 거죠. dispatch라는 단어 그래 써도 돼. dispatch. D-I-S-P-A-T-C-H라는 거는 이게 급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I need dispatch. I need a dispatch. 그러면 빨리 앰뷸런스를 보내주세요.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앰뷸런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미국 사람들은 또 어떤 단어로 붙인다. 옛날에 형사 드라마에서 많이 그렇죠. 저렇게 나와야 돼요. bus, B-U-S라고도 해버립니다. 오케이? 그 bus라고 그럴 때 혼자 또 버스 몰고 가고 그러면 안 돼요. We need a bus. 그러면은 그게 앰뷸런스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bus도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앰뷸런스에서 저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는 거 뭐라고 배웠냐면 얼마 전에 gurney라는 단어도 배웠죠. gurney 스펠링은요 G-U-R-N-E-Y인데 그 gurney라는 단어를 붙였던 것은 실제로 걔는 간이 침대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실 앰뷸런스에서 만약에 그 꺼내는 거는 gurney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 쓴다? stretcher라는 단어 써요. S-T-R-E-T-C-H-E-R 팔다리가 쭉쭉쭉쭉 퍼지잖아요. 그죠? 펴져가지고서 이렇게 딱 이렇게 침대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건 stretcher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거다. stretcher, gurney 지금 나오는 거는 stretcher가 되는 거죠. How we doing? It's bad. It's bad. 지금 환자 상태를 물어봤다는 거 금방 알겠죠? 그 대답이 It's bad. 아주 형편없어요. It's bad. A lot of survivors. A lot of survivors. 굉장히 많이들 살아남았습니다. A lot of survivors. So that's something. So. 옳지. 이렇게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6개월밖에 안 다녔는데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3년 다닌 사람들처럼 잘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입안 열었으면 이게 안 돼요. 잘했어. A lot of survivors, so that's something. So that's something. 아무것도 아니야. 큰 소리로만 해. That's something. That's something. 얼마나 중학교 용어들이야. 단어가 전부 다. 맨 앞에 뭐 써? That is를 줄인 거. That's. 그런 다음에 뭐 쓰고? Something입니다. Something. 근데도 자신감이 없어갖고 지금 이 something도 굉장히 조그맣게 소극적으로 따라하는 너는 영어가 안 난다. 크게 자신 있게 that's. 혀를 내밀어 that's something. 옳지. thumbing이 아니야. thumbing은 엄지가 노래하다예요. thumbing이 아니고 something. Alright, that's something. 해보세요. 옳지. 옆에 분. 옳지. 근데 혀를 좀 더 내밀어도 돼. 뒤에 분. Alright, 뒤에 분. Alright, good. 발음 아주 좋았습니다. 다 같이요. 다시 또 합니다. That's something. That's something. 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남학생은 번역을 해주고요. 모르겠어요. 중학교 단어밖에 안 되는데, 그지? 그걸 번역을 못합니다. Right, a lot of survivors. 여기 힌트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생존자는 많았다. That's something. That's something. 뭐?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끔찍한 상황에서 생존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 That's something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That's something. Alright,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도 어떻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줄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면 굉장히 잘 알잖아, 그렇지? Alright, 제가 어떤 남자를 갖다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정말로 허접해. 여러 가지로 안 돼. 뭐 키도 작고 왜소해가지고 힘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안 돼. Alright, 그렇지만 뭐 그 사람 똑똑하긴 하잖아요. That's something. 그것만 하나도 뭐 대단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해 줄 때. A lot of survivors, so that's something. Yeah, it is. Yeah, it is. 그래. That's something이야. Yeah, it is. Have you seen Stevens? 이렇게 요롱을 들어야 되고요. Have you seen? Have you seen? Have you seen?
Have you seen을 갖다 여러분들 100만 번, 1000만 번 했다고 해봐. 이렇게 나와. Have you seen Stevens? Have you seen Stevens? Stevens라는 우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 Easy Stevens라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의사 내가 진짜 이뻐하는 친구. 너무 이쁘지 않아? Easy Stevens라는 친구. 자기도 그게 이쁜 걸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막 의사로 나오면서 자기를 제발 금발의 미녀로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Beauty and Blonde 이게 섞여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Airhead라고 생각해요. Right? 우리가 흔히 에어헤드가 뭔지 알죠? Right?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막 이제 주장을 하는데 에어헤드 맞아요. 이제 약간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뉘앙스를 풍기죠. 어쨌든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Have you seen Stevens? Have you seen Stevens? No. What about O'Malley? What about O'Malley? What about? What about? What about? What about? What about? 이 그렇게 안 들리고요. O'Malley. O'Malley는 봤어? George O'Malley라고 해갖고 제일 순둥이 But O'Malley, Gray Gray까지 얘기했죠? Gray 우리의 주인공 Gray까지 보았느냐 But O'Malley, Gray Gray was, I saw Gray Gray was, I saw Gray Alright, Gray는 봤거든요 아까 I saw Gray I saw Gray 뭐 하는 걸 봤어? Gray was, I saw Gray about 10 minutes ago About 10 minutes ago About 10 minutes ago 빨라요 I saw Gray I saw Gray About 10 minutes ago 한 10분 전에 만나. I saw Gray about 10 minutes ago. She was on her way over here. She was on her way over here. 한번 더. She was on her way over here. She was on her way over here. 여기 오는 중이었어요. I saw Gray about 10 minutes ago. She was on her way over here with a kid. With a kid. With a kid. With a kid. Aha. She's on her way over here. With a kid. 애를 데리고 오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왜 안 오지? 10분 전이었는데. I saw Gray about 10 minutes ago. She was on her way over here with a kid. You haven't seen her? You haven't seen her? 아직 못 봤어? You haven't seen her? 그러면서 불안감을 느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그리고 우리 그레이는 여기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게 시즌 3인데 이 시즌 3 끝날 때 물에 빠져 죽어요. You haven't seen her? Nope. Nope. 이러면서 굉장히 시즌 4가 그리 저 궁금해지게 만드는 거죠. 살아나? 사경을 헤매다가. You haven't seen her? Nope. I gotta head out with this one. 한 번 더. I gotta head out with this one. I gotta. Head out. head out. 지금 여기서 head out은 나가야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난장판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I gotta head out. I gotta head out. 어디로? 병원으로. With this, with this one. 이 환자를 싣고 내가 가봐야 돼. I gotta head out with this one. So keep an eye out for my interns. Keep an eye on my interns. 이거는 전혀 나쁜 뜻 아닙니다. Keep an eye. Keep an eye. So keep an eye out for my interns. On my interns죠. Alright, 뭘 써요 동사? Keep 관사, on 그 다음에 I, E, Y, 그 다음에 on까지 쓰면서요. 자, 이것도 금덩어리지만 아까 전에 있었던 that's something. something. 이것도 금덩어리예요. 특히 억양 조심하시고요. Keep an eye on. Keep an eye on my interns. 내 인턴들 좀 잘 좀 보살펴줘요가 되는 거죠 여기서. So keep an eye out for my interns, right? I'll do my best. I'll do my best. 그러면서 이제 문을 닫아주고 저 차는 이제 출발을 해갖고 온 거죠. Right. 다음 거 들어갑니다. 미자로 들어가서 잠깐만요. 미자로 봐주십시오. Let's sleep on it. Let's sleep on it. 금덩어리 표시 따로 해주시고요. 꼭 가져가세요. 이거는요. Let's sleep on it. Alright, 우리 친구가 나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선생님 이것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뭔가를 갖다 부탁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당장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럼 내가 그걸 하룻밤 정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본 다음에 내일 얘기해 줄게를 Let's sleep on it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Let's sleep on it. 이런 식의 표현을 하나 더 알려줄게. Right, sit on it. SIT라는 동사에다가 전사원에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절대 일어나질 않으면은 안 꺼내주는 거잖아. 그래서 right, I'm gonna sit on it. 그러면은 나는 그 얘기를 비밀리에 붙여버리겠어. 막 이런 표현도 돼요. 그러한 식의 다양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은 접하셔야 되는 거야. Okay? Why don't you sit on it? 그러면은요 그 문제를 갖다가 그 꽉 눌러가지고 나오지 않게 해버려라. 이런 말도 되는 거야. Sleep on it. 그 문제를 가지고 잠이 들어서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막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의 표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아, 예문도 잠깐 볼게요. 이거는 중요한 표현이니까. So do you wanna get married? So do you wanna get married? 정말 결혼하고 싶어? I don't know. 잘 모르겠어. Let's sleep on it. 요거 바로 이거죠. 좀 더 긴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 내일 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걸 우리는 ponder. 스펠링은요 P-O-N-D-E-R 이런 단어도 있고요. 또 있습니다. Think long and hard 라는 표현도 있어요. Think long and hard.
Alright, 아주 심사숙고하다라는 식으로 할 때 think long and hard. 근데 특히 결혼은 그러는 거잖아, 그렇지? Alright, 막 나이 찼다고 무슨 나 지금 27이야 결혼해야 돼. 이런 참나. Alright, 네가 무슨 요구르트냐고. 어? 유통기한이 있는.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로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려고 애를 써요. 오케이, 그 다음 거 들어갑니다. Get one thrift. 또금떨이.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문장을 그 예문이 아닌 지금 제가 드라마에서 강의했던 걸 갖다가 기억나는 게 있으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 원어민들끼리 막 얘기한다면 You get my drift? You get my drift? You know what I'm saying? 똑같은 거예요. 내 말 알아듣겠어? 라는 소리입니다. You get my drift 해서 drift는 막 원래 이 drift라는 단어 까딱 잘못하면 우리 왜 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방향을 잃고서 막 여기저기를 갖다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 drift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아 그리고 또 drift라는 단어를 또 우리 남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냥 뒷바퀴부터 막 도는 거 있지? 그걸 drift라고도 얘기하고요. 다양한 군데서 drift를 쓰는데 여기서는 You get my drift? 그러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강한 어조로 얘기할 때 쓰니까 그거 그 문장을 외워버리면 돼요. You get my drift? You get my drift. I got your drift. I got your drift. 이런 식으로 그거 짧게 그런 식으로 외워놓으면 아주 굉장히 오래 남을 것 같고요. To be on the safe side. To be on the safe side. 아, 이거 좀 이렇게 얍삽하게 들리지 않아요? To be on the safe side. To be on the safe side. 아, 좀 더 안전한 쪽으로 가서 얘기하자면인데 결국 신중을 기하자면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문장을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I was only planning on. Bring. Alright, 원래는 bring이 되면 안 되고요. Bringing이 돼야 됩니다. Bringing. Bring. I n bringing으로 돼 있어? 어이구야. 내 거는 지금 안 돼 있어 갖고 여러분한테 고쳐준 거야. I was only planning on. I was only planning on. Bringing $100. Bringing $100. On the trip. On the trip. 그러면은 여행할 때 10만 불 정도만 갖고 갈 거야. 10만 불 정도면은요. 100불 정도면은요. 1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서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쓸 수는 있죠. 굶어 죽지는 않아. Do you think that's enough? Do you think that's enough? 아, 그럴 때 이제 이거 뭐 어린애들 가는 여행이죠. Maybe you should bring $150. Maybe you should bring $150. Just to be on the safe side. Just to be on the safe side.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정도가 되는 거죠. Just to be on the safe side. 100불보다는 150불이 있으면 좀 더 안전할 수 있잖아, 그렇지? 50불 정도면은 얼마를 먹을 수 있다고 얘네들은 계산을 하냐면요, 거의 일주일을 갖다가 먹고는 살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요. 5만 원이면 참 우리랑 계산이 틀리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민 의식이 잘 돼 있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부자 의식이 머릿속에 잔뜩 들어가 있다. 내가 내 이름으로 10억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중류층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내 이름으로 나는 10억이 없다 그러면 너는 서민인 거예요. 근데도 서민 의식을 안 갖고 살잖아 사람들이. 좀 문제 있는 거죠, 그죠? Alright. 5만 원이면은 충분히 일주일치 먹지 우리. 하루에 만 원씩 먹으면 충분하잖아. 김밥 한 줄이 2,500원인데 충분하잖아요 그거면은요. 김밥 몇 줄 먹어? 난 두 줄이면 끝인데. 나 같은 사람이 두 줄이면 끝이면 뭐 여러분들 한 줄 먹어도 되지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 그래? 미안해. 세 줄 먹는구나. Alright. To be on the safe side.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한 150불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요. Looking over my shoulder. Looking over my shoulder. 요것도 다양합니다. 요것도. 그래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SVU를 직접 봐가면서 봐야 되는데 요 문장 가지고 내가 먼저 여러분한테 문장 하나 만들어 줄게요. Alright, my father passed away.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10 years ago.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And since then. 그 이후로 I always feel. 난 늘 느낍니다. He's looking over my shoulder.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항상 뒤에서 내 그 등 뒤에서 내가 갈 앞길을 갖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상준아. 제 집에서 이름은 상준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서 항상 나를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응? 관심을 가져주시고 looking over my shoulder가 그런 의미로도 들어가요. Looking over my shoulder. 자, 똑같은 그 looking over my shoulder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 Mr. Ike. 이익훈 선생님께서 when he was alive 살아계실 때 당시에 he was always looking over my shoulder. 그렇게 억양과 표정이 달라지면 늘 뭐 했단 소리야. 내가 일 하나하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건데 그게 관심이 아니라 이제 감시가 되는 거죠 그때는요. 그래서 looking over my shoulder도 이 어떤 억양인지 어떤 표정인지 어떤 컨텐츠에서 쓰였는지 컨텍스트로 쓰였는지를 여러분이 봐야지만 되는 거야. Why didn't you shoot Kitano? Why didn't you shoot Kitano? Alright.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이 사람 발음을 빨리 적응이 안 돼서 Why didn't you shoot? Why didn't you shoot? Why didn't you shoot? 왜 안 썼어? Kitano.
라는 놈을 왜 안 샀어? Why didn't you shoot Katana? He was using the child. He was using the child. 애를 사용했단 말이야. 애를 이용했어. He was using the child. 어떻게 아이를 이용했어? He was using the child as a shield. As a shield. 잘 따라했습니다. 뭘 써요? 맨 앞에 as를 쓰고요. 관사는 a를 쓰고 하나 더 S-H-I-E-L-D라는 단어까지요. As a shield. 뭐로 써? 방패. 그렇지. 방패로 썼단 말이야. 그 아이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못 썼지. He was using the child as a shield. How could you let him get so close to you? How could you let him get so close to you? How could you?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Let him get so close to you. 그런 기타노나는 분명히 살인범이고 막 이런 놈 어린이 성추행범을 어떻게 네 가까이까지 오게 돼 가냐 가만히 뒀냐는 거야. Right? 미리 멀리서부터 봐가지고 총을 쏴서 죽여버렸어야지. How could you let him get so close to you? There were innocent civilians around. There were innocent civilians around. There were innocent civilians around. 당연히 아무런 죄 없는 많은 시민들이 주변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다칠까 봐. There were innocent civilians around. I couldn't get a shot. I couldn't get a shot. I couldn't. Get a shot이 한 단어예요. Get a shot. 쏠 수가 없었단 말이야. I couldn't get a. 얘가 얘기할 때는 사실 이 단어까지 붙였어야죠. Clear shot. 확실하게 맞춘다는 보장이 없었단 말이야. I couldn't get a shot. 이거는 내가 쏠 수가 없었어 라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맞을까 봐.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죠? 사람은 몸을 맞잖아. 가까이서 맞잖아. 그러면 그게 뚫고 나가. Through and through가 돼.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도 맞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가까이 있다고 무조건 쏴서는 또 안 돼요. 뚫고 나가버려. There were innocent civilians around. I couldn't get a shot. 됐어요? I couldn't get a shot. I couldn't get a shot.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 보면은요. 저거 나오잖아. 그 브랫 아니야 누구냐. 다이하드 같은 데서 그 사람이 이렇게 총을 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자기 어깨에다가 쏴버리잖아 그냥. 자기는 그냥 어깨 나가는 거지만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은 심장 그 가슴을 갖다 맞아서 죽어버리잖아. 쏘면 이게 뚫어나, 뚫고 나가 당연히 가까운 데서 쏘면은요. There were innocent civilians around. I couldn't get a shot. Well, he got close. Well, he got close. 어쨌든 가까이 다가와서. Well, he got close and Ryan's dead. And Ryan's dead. 어? 그놈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Ryan이 죽었다. And Ryan's dead. Ryan's dead. 아, 애들 둘을 갖다 납치한 놈인데 그 중에서 남자애가 죽어요. Well, he got close and Ryan's dead. So this is my fault? So this is my fault? 지금 그 아이가 죽은 게 내 잘못이라는 소리야? So this is my fault? No, I can't do this anymore. No, I can't do this anymore.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No, I can't do this anymore. I can't be looking over my shoulder. I can't be looking over my shoulder. 아하, 이건 또 이런 뜻이었군요. I can't be looking over my shoulder. I can't be looking over my shoulder. 저부터 I, 저 동사 can't, 동사는 be. I can't be. 단어 두 개, looking over my shoulder. 쭉쭉 해주세요. Looking over my shoulder. 이건 그냥 직역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들어가냐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어떤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My father is always looking over my shoulder 이런 게 아니라요. I can't be looking over my shoulder every time. I can't be looking over my shoulder every time. When we pursue the criminals. 쉬운 단어로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해주려고 했었는데 우리 왜 범인을 갖다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Perp. 기억나요? Perpetrator. Perp. P-E-R-P 범인을 갖다가 조금 막 이럴 때마다 내가 늘 네가 잘 쫓아오고 있는지 너 안 넘어졌는지 너 안 다쳤는지 I can't be looking over my shoulder every time 이런 의미로서 내가 언제까지 너를 갖다 이렇게 늘 관리를 해줘야 되고 보호 살펴줘야 되느냐 I can't be looking over my shoulder making sure you're okay making sure you're okay making sure you're okay 네가 괜찮은지 아닌지 막 걱정해야 되고. I can't be looking over my shoulder, making sure you're okay. You son of a bitch. You son of a bitch. 참 신기하게 이런 거는요 잘 들려요. 그래서 욕으로 먼저 언어를 배우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욕이라는 걸 갖다 대신 분명히 알고 걸르는 방법도 알아야죠. 그러면 son of a bitch 말고 또 그런 것 중에서 욕이 아닌 게 있습니까? 그럼요. Right, son of a bitch가 아니라 son of a gun. Right, bitch라는 단어는 원래 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you son of a bitch 그러면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고 엄마까지 욕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엄마가 bitch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둘 다 욕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상당한 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you son of a gun, G-U-N이 들어가면요, 아이 자식, 아이 마, 막 이런 식으로 친구 간에 얼마든지 쓸 수 있고 TV에서도 얼마 간에 나옵니다. 얼마든지 나오는 그러한 부드러운 표현. I can't be looking over my shoulder, making sure you're okay. You son of a bitch, you know that's I need not to know. True. You know that's not true. You know. That's not true. 그 무슨 의미예요? 나를 그렇게 looking over my shoulder 안 해도 looking over your shoulder 안 해도 되는 거 알잖아. You know that's I need not to know. True. I need to know. 이렇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제 남자 목소리만 신경 쓰고 I need to know. I need to know.
나는 알아야 되겠다고. You know that's not true. I need to know. You can do your job. You can do your job. 네가 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You know that's not true. I need to know. You can do your job and not wait for me to come to the rescue. Not wait for me to come to the rescue. Not wait for me.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to come to the rescue. Rescue는 구해주는 거죠. 항상 궁지에 몰려있는 너를 갖다 내가 구해주거나 했잖아.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사를 갖다 만약에 멀더하고 스컬리가 얘기한다면 저는 깔깔대고 웃는 거죠. 왜냐면 항상 스컬리가 구해주거든요. You know that's not true. I need to know. You can do your job and not wait for me to come to the rescue. All right, that's enough. All right, that's enough. 드디어 화가 났습니다, 캡틴이요.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그만둬라. All right, that's enough. Knock it off. Knock it off. 동사 뭐 써요? K-N-O-C-K.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부사는 off까지입니다. Knock it off. 번역은 뭐고요? 그만둘둬. 그렇죠. 뻔하죠. 뭐 그만 좀 해. 막 이럴 때. Knock it off. 아하. 이런 것도 외워놓으세요. 금덩어리죠. All right. That's enough. Knock it off. 됐습니까? 자, 이런 식의 것들 슬랭어도 되고 이런 식의 짧은 식의 표현들. 그만둬 라고 얘기할 때 stop it. Stop it. S-T-O-P에다가 뭐요? it도 되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drop it. D-R-O-P에다가 it을 쓰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막 말을 할 때 can it. 그러면 그만해. 입 시끄러.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C-A-N 이라는 동사에다가 it입니다. 재밌지 않아? Right. Drop it. Drop it. 그것도 굉장히 많이 쓰니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것도 있어요. Chill it. C-H-I-L-L에다가 it입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chill it out까지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chill it out. Chill it out. 그런 것도 할 필요 없고 그냥 chill it. Come on, All right, that's enough. Knock it off. 됐습니까? All right, 그 다음 겁니다. Play catch up. Play catch up. Play catch up. 일단은 catch up이라는 거는 밀렸던 걸 따라잡는 건데 그 앞에 play를 왜 붙였을까? How I Met Your Mother. 우리 이번 달에 배웠던 거죠? 이번 달에 ABK에서 배웠던 건데 어디 특게 나왔는가? I might be crazy right now. I might be crazy right now. 하나, I might be crazy right now. 훨씬 쉽지 않아? 지금 How I Met Your Mother 들어가니까? 왜? 벌써 한 달 내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름 정도 가까이 연습을 해서 내가 지금 미쳤다고 봐도 돼? I might be crazy right now. I might be crazy right now. 내가 좀 미쳤는지도 모르겠다. I might be crazy right now. No, you know what? I am definitely crazy right now. I'm definitely crazy right now. 나 진짜 미쳤어 지금 나. I am definitely crazy right now. But I have a plan. But I have a plan. 나름대로 계획 있어. But I have a plan. That girl you used to go out. That girl you used to go out. 너랑 같이 그렇게 그 데이트했던 여자 있잖아, 사귀었던 여자. That girl you used to go out with Penelope. Penelope라는 여자. That girl you used to go out with Penelope. Wasn't she getting her PhD? Wasn't she getting her PhD? 걔 그 박사학위 받지 않았냐? Wasn't she getting her PhD in Native American culture? In Native American culture. Native American culture. Native American culture. 웃기는 거는요, 한국 사람들한테 Native Americans가 누굽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 미국 사람이요, 뭐 이런 거 앉아 있어요. Native American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인디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인디안이라고 하는 거 잘못된 발음이야. 인디안은 인도 사람들 인디안이라고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 Native Americans라고 해주세요. 그 사람들의 컬처에 대해서 PhD까지 가는 여자 있지 않냐? Wasn't she getting her PhD in Native American culture? Yeah. Are you still in touch with her? Are you still in touch with her? Are you still, Are you still in touch with her? In touch with her. 인. 그 다음에 단어 세 개 touch with까지요. 단어 세 개가 in touch with가 자주 나오는 거죠. In touch with her? In touch with her. 그러면 그녀와 아직도 연락하니? Are you still in touch with her? Sure. I mean, even though we stopped having sex. I mean, even though we stopped having sex. 비록 섹스는 이제 안 하지만. I mean, even though we stopped having sex, we still get together. We still get together. 종종 만나. I mean, even though we stopped having sex, we still get together like once a month. Like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씩 섹스는 안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I mean, even though we stopped having sex, we still get together like once a month to chat and catch up. To chat and catch up. To chat. 그냥 담소나 나누고 and catch up. 이렇게 캐치업을 써요. CATCH에다가 업을 써버립니다. 이렇게 캐치업이 나오는구나. 캐치업. 알라이트. 지나간 일들 갖다가 뭐 다시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그러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죠. 플레이 캐치업.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플레이 캐치업은요. 다음 저 옛날 걸 갖다 이렇게 캐치업하는 거 지금 이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앞에 플레이가 붙으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 예문을 잠깐 볼래요? You should really try and make your deadlines every month. 여러분들 책 같은 거 쓰고 원고 쓸 때 데드라인 해야 되잖아, 그지? 그걸 갖다가 make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라니까 I know. I know. That way. That way. 그렇게 해야지만 I don't always be, I don't always be playing catch up. Playing catch up. 밀렸던 걸 갖다가 서둘러서 그냥 막 그냥 catch up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무리 지대 안 해도 되니까 어쨌든 뭐 같은 의미긴 한데 어쨌든 단어 두 개가 같은 의미긴 한데. I mean, even though we stopped having sex, we still get together like once a month to chat and catch up. And of course, I'm not in touch with her. Of course, I'm not in touch with her. 당연히 연락 안 하고 지내지만 of course. I'm not in touch with her.
그러니까 막 웃는 거죠. 앞에 얘기했던 건 전부 다 뭐였던 거야? 사카즘이고 장난을 쳤던 거고요. 오케이, 재밌었습니까? Alright, see you guys all next Wednesday. Have a beautiful, beautiful.